주요 기관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딜 스토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수어 통역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TS 수어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하는 크리에이터 박유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공감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락성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수 거문도에 있는 유촌교회가 지난 10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21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새 국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건강한 보수와 깨끗한 진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국론을 통합하는 명예로운 길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정의와 평등, 공존, 평화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바람을 충실히 반영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입법국회를 이루어 세계를 경영하는 선진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해 당면과제인 코로나19의 극복과 무너진 경제의 회복에 힘을 모으고 남북교류와 통일기반 조성에 힘쓰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대립과 갈등의 반복으로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길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공정국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논평을 발표하고 여당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힘쓰며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당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보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당선된 기독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각종 악법 입법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딜 스토어를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구딜 스토어 일산점. 코로나19의 타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진열, 판매 등 손님 맞이에 집중합니다. 깨끗이 닦아주세요. 선생님. 네. 저 깨끗이 닦아요. 네, 잘했다. 잘. 굿. 굿. 구딜 스토어는 기증받은 물건을 다시 깨끗하게 재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2011년 미랄복지재단이 시작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서울 송파점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과 전주, 창원 등 전국 9개 지점에서 246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한 100개의 매장들을 만들면은 3,000명 이상의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아 연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45분 근무에 15분 휴식 시간도 주어집니다. 별로 일이 힘들진 않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어요? 물건 나르고 옮기고 하는 거요.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빠랑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온천이나 뭐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구딜 스토어의 비전은 장애인들의 취업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삶의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구딜은 한국교회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물품 기증 캠페인을 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온누리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삼일교회, 우리들 교회 등입니다. 기증을 하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이 되는 교회들은 뭐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좋고 아니면 교회가 연합해서라도 지역에 구딜 스토어를 하나를 만들어주면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좀 세워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한 소비 구딜 스토어. 필요 없는 물건을 기증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수백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백 가지의 꿈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도 농인들은 수어 통역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역자가 수어 통역을 하면서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 콜링 갓의 생방송 현장. 한 여성이 수어 통역의 한창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겠다고 결단한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 오직 예수만 해서 보호받고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앞으로 올 어떤 재난과 그런 환란에서 오직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30년 넘게 농인 사역을 감당해온 김애식 목사. 수어로 방송을 통역하는 일은 김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습니다. CTS를 시청하고 때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다른 농인들도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도님들과 연결된 전화들을 통해서도 정말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 거의 한 3년 정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통역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일. 그래서 기뻐요. 신앙 문제부터 가정 불화, 인간관계와 직장 문제까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프로그램 통역 가운데 본인도 적잖은 은혜를 받는다는 김 목사. 수어 방송 통역이 기독교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TV 화면도 커져서 수화 보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우리 농인들 지금 한국에 35만 명이 있어요. 지금 1만 명 정도가 성도가 있고 한 200 교회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어요. 농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역. 국내 35만 농인을 넘어 전 세계 농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데요. 베리어 프리 운동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14년 한 외국계 의류 브랜드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 정규직 전환을 확정받은 청년. 하지만 바로 그날 낙상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
6개월의 재활훈련을 거쳐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떠오르는 도전의 아이콘 박유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우리와 기적의 합성어를 뜻하는 위라클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구독자도 어느덧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를 바꿀 힘이 영상에 있다고 믿는 박 씨는 올해 위라클 무브먼트란 이름으로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딱딱하지 않고 재밌는 영상으로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별로 관심 없고 또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물결이 생긴다면 또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노력은 사회의 여러 장벽을 허물자는 배리어프리 운동의 일환입니다. 박 씨는 교회도 분명 배리어프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장애인 주차구역과 엘리베이터 확보, 성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설교, 그리고 장애인 성도를 돕기 위한 교회 내 팀 운영 등을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변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 내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박 씨는 믿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좀 솔선수범하셔서 성도님들께 좀 권면하고 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인식 개선에 직접적으로 좀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면 진짜 좀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성락 성결교회가 지역 상인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분주하게 상자를 옮기는 사람들. 이들은 성락 성결교회 더 나눔 봉사부원들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상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함께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하는 의미로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더 나눔 봉사부원들은 지난 부활주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해왔습니다. 이날 3kg의 김치를 담은 상자와 참기름, 고추장, 김, 비누 등 전통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생필품들을 상자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포장한 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취약계층과 애란원 등 총 13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굉장히 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특히나 어려운 분들에게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힘을 얻으시고 아주 건강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나눔은 성락 성결교회가 코로나19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공감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준비해오고 취약계층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지난 부활주일 교인들에게 지역에서 소비 가능한 상품권을 나눠줬으며 교인들이 직접 교회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에서 공감 소비한 물품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있는 유촌교회가 화재로 이 사택과 식당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고 반년이 지났지만 성도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인 어촌교회라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위치한 유촌교회는 작년 10월 화재로 사택과 교회 화장실, 식당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불은 15분 만에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현재 전소된 사택은 철거됐으며 담벼락과 바닥엔 그을음만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챙길 틈이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연락하고, 그래서 소방대 연락하고 이제 해서 소방대 출동해서 다 이렇게 불을 진화한다고 했는데 15분 만에 이 안이 그냥 다 소실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금 건진 게 없이 다 소실되었고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이제 안전하게 그래 보존이 될 수 있어서 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유촌교회는 약 25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촌교회지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남보희 목사 부부는 현재 성도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유촌교회는 화장실과 식당, 교육관이 없어졌지만 성도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늘 이제 마음이 늘 이제 무겁지요. 이제 물게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예, 고령층이 이렇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이나 이런 우리 자체 재정으로서는 어떻게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내려가셔서 식사를 또 하시고 또 올라온다는 자체가 여기 또 경사도 있고 길이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예, 그런 면에서 늘 한편으로 죄송하고 예, 그렇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촌교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조속히 복구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국제 NGO 다일공동체 바퍼운동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바퍼운동본부는 대구 만민교회에 마스크 4,200개와 손소독제 500개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바퍼를 걱정하면서 3355 보내주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금 필요한 곳에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 앞에서 더욱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다일공동체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성경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과 중국 북동부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스크와 의약품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20년 첫 석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많은 오디오 성경을 배포했다며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성경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사이언스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35년 동안 축적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동아사이언스는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위해 과학 잡지인 과학 동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동아 이현경 편집장은 온라인 계약을 맞아 동아사이언스와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오는 5월 말까지 디라이브러리 서비스를 무료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전주노회가 전주동신교회 수양관에서 46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무처리에 앞서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부노회장 성상현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주셨으니 자녀가 된 우리는 평생토록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목사 임직식과 회무처리를 통한 각종 보고를 진행하고 목사와 장로 총대 선출권은 회원 전원의 수락으로 투표 없이 통과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전북노회가 전주 세중앙교회에서 6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원 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된 노회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남원 황산교회 김국중 목사를 신임 회장에, 전주 구유교회 박병철 목사를 부노회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어 서기와 회계, 각부 보고 등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69회기 사역과 중요 안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장과 고신 호남 노회장 등을 역임한 서신제일교회 양문화 원로목사가 지난 15일 73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신제일교회 성도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장례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 전북노회 박성권 목사는 양문화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쓴 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며 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고 양문화 목사는 1947년 8월 15일 남원에서 태어나 예장 고려 총회장과 고신 호남 노회장, CTS 전북방송의 초대 본부장 등으로 사역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전주지역 장로교회연합회 대표회장과 비전대학 선교자문회 회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래노회가 총회 GMS 선교센터에서 19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늘찬양교회 김현웅 목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시대를 분별하는 경건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신임 노회장의 늘푸른교회 이기훈 목사를 추대하고 각부 보고와 새로운 안건 토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소래노회 소속 목동제일교회는 부활절 헌금 전액을 노회 미자립교회 발전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금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 전액을 소래노회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한 마음으로 미래자립교회를 도움으로 인해서 빠른 미래자립교회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소래노회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개신교 최초의 자립교회인 소래교회를 모형화해 참여할 예정입니다. CTS가 코로나19 모금방송으로 모은 후원금을 지역 미래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예배에서 대연 성결교회 임성웅 목사는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부산 지역 5개 교단과 4개 교회 등 미래자립교회 20곳에 각각 지원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이런 좋은 일들도 또 CTS에서 감당해 주셔가지고 사실 마음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뛰는 목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설교를 전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이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원주시 무실동과 흥원면 일대 생활 형편이 어려운 27가정에 쌀과 라면, 세제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는 사랑의 연탄 나눔, 성탄절 이웃사랑 실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장애가 아니라 특별함으로 바라보면서 오랜 기간 장애인 사역에 함께해온 광림교회 김분환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랜 기간 동안 광림교회 사랑부에서 사역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네. 사역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호스피스 간호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호스피스 선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네. 그런데 김선도 감독님하고 김정성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장애우 사역이 영 지진부진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분환 장로가 장로를 하면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네. 사실 모든 사역이 그렇겠지만 장애인 사역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떤지를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장로님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오셨나요? 네, 저희 아이들이요. 특별하게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주로 정신지체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다운증 후군이 한 70%고 그다음에 정신지체 발달장애가 그 30%.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신지체 발달이 70%고 다운증 후군이 30%였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운증 후군은 조금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발달은 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발달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도 여러 차례 갔고요. 또 제가 이제 책으로 보려니까 책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 부모들과 많은 대화와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한번 대표적인 거 좀 나눠볼까요? 저는 너무너무 네. 큰 은혜는요. 저희 장애우 친구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그동안엔 너무 외롭게 혼자 사투를 벌렸는데 예. 저를 만나면서 너무 형제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제가 어제 밤에 전화했는데 오늘 이 방송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서 우리의 그 아픔 이거를 많이 얘기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 한 구석에 제 마음 한 구석에 그 부모 마음이 있어요. 예. 예. 네. 특별히 또 장애인 성도님들과 함께 뜻깊은 네. 전시회도 진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전시회인가요? 저희가 이제 크게 나눠서요. 그 교육한 게 미술 치료.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악보는 못 보지요. 그래서 음감을 3년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합창단과 또 그 악기, 그 연주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미술은 이제 화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요. 색감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마음에 사랑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색이 너무 밝고 환해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가자마자 그림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17명 정도가 화가입니다. 예. 등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작품전을 해가지고요. 예. 그 수입을 아이들한테 모두 다 주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한 지가 한 지금 올해가 17년째 2003년부터 해오신 거군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그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의 표현을 이제 그림으로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작품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이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 때는 예.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예.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 뭐 자기가 물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못 하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저희 학교하고 서울여상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서울여상 그 학생들이 한 30명이 와가지고 예. 자원봉사를 물감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다 했죠. 예,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울여상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됐을 때 교사로 다 남아요. 또. 예.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들이세요.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예. 그 아이들이 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 깊이에 있는 내면 깊이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그 니드가 그동안에는 표현을 못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게 되고 하니까 너무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사회봉사관을 새로 이제 김정성 목사님이 지으시면서 네. 제가 그 국제전시회 미술전시회를 아주 굉장히 크게 해서 그 일본에서 한 저희가 한 30명 초청도 오. 하고 또 그리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집트가 장애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친교론이 거기는 아주 있는 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장애 그 친구들하고 해서 저희가 국제전을 아주 멋있게 그 건물 오픈식을 하면서 국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학부형들이 다 오고 물론 친구들도 왔지만요. 예,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계속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전시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장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한국교회가 품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한국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좀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제가 열 몇 살에 만난 친구가 지금 거의 40이 다 돼가잖아요. 제가 16년, 17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장애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 장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작년에 저희 친구들이 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했는데 그 좀 빨리 생명이 조금 짧습니다. 우리 그 둘리같이 아기 곰 둘리같이 이런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DNA가 조금 변형이 있어서 이제 오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서 한 10여 년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노인이 됐을 때 50대부터는 노인으로 보거든요. 장애우 친구들은요. 그러면 그 노인 됐을 때 그 해야 되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장애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는 지금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그 특별히 발달 장애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장애인 사역이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요. 작은 교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 교사가 한 13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일 학생 일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는 어렵죠. 그래서 한 중대형 교회에서 이제 그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또 특히 예배 때 장애인들만 따로 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일반 교인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일반 그 교인들이 적습니다.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장애와 같이 예배를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가끔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 폭이 일단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장애우 친구들과 그 어머님, 아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장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다 누구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모에게 알게 해주신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자식이 하루 먼저 갔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왜? 맡길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든지 이런 아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그들을 부모가 없어도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광림교회 김분한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5일은 강원 영서, 26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